자, 그대로 연결합니다. 이제 최종적으로 하나 남았는데, 자, 이거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까요? 하, 다이어 느낌 나는데요. 그런데, 자, 느낌만 가도 되는 게 아니죠. 어? 오, 통과했습니다. 얘가 갈려요. 와, 표 하나 안 나요. 신기하죠? 여기 잘렸는데 얘는 분명히 나갔어요. 자, 그럼 여기가 지워지면 지워지네요. 지워집니다. 그러니까 얘는 경도 9 이상은 나와요. 확인. 자, 이제 투명도가 질이 좋은지 안 좋은지 연산 철경이 뭐 나올 것 같네요. 보니까 쫙 올라가는데. 오, 쭉 올라가. 오, 와. 대박. 이런 걸 보고 대박이라는 거예요. 진짜 아낌없는 다 탈락하다. 이거는 사면 팔면 다 다야 통과. 요런 게 진짜 알짜명이죠. 경도 90짜리에 거의 뭐 90점. 투과도 볼게요. 끝내주게 전체 다 투과가 되죠. 크리스탈 따지면은 90에서 91점짜리 다이아입니다. 이거는 크기도 크고 금은 같지만 뭐 쓸만한 게 많이 나옵니다. 이거 뭐 10캐럿, 20캐럿 종류별로 잘라가지고 쓸 수도 있어요. 다이아몬드입니다. 얘는요. 축하드립니다. 양은 어떻게 되나요? 생각해 볼게요. 오, 양은 상당한데. 양 상당하죠. 상당하겠습니다. 내가 볼 때는 상당할 것 같아요. 268캐럿. 와, 268캐럿이에요. 이야, 이거 268캐럿을 하나 건졌네요. 자, 대박입니다. 이 공룡 얼굴을 좀 하고 있고, 여기 이빨이고, 이렇게 여기 앞모습이고, 얘가 옆모습 같, 맞네요. 신기합니다. 이게 눈, 이렇게 눈, 눈. 야, 얘는 이빨이랑, 이빨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고, 발굽도 아니고, 손톱이나 발톱도 아닌, 요거는 공룡 헤드 같아요. 그러니까 공룡 헤드가 다이아몬드가 될 가능성이 싹 되었다면 질이 상당히 좋은 게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이거는 상당히 수준 높은 다이아예요. 예, 아, 이거 축하드립니다. 이게 겉모습만 봐도 반짝반짝해요. 이 보면은, 자, 이게 은갈치 나오고 막 반짝반짝해요. 와, 축하드립니다. 이상 광역보석 갤러리 카페 한국광역보석 감정원 앵두금 승부무수코 대표 박현철입니다. 여기 있는 거는 다 아니에요. 자, 여기 있는 거는 자, 다이아가 아니라고 했죠. 네, 다 옥, 차돌 요세 개는 진짜 아가비 다이아. 이게 다이아가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 진짜 이런 걸 뭐라고 하죠? 한끗 아이고 두끗 차이. 두끗 차이입니다. 이거 하나로 다 만회 됩니까? 근데 이거 하나로 만회가 됐어요. 대단합니다. 아, 물건 하나는 좋은 게 나왔습니다, 이거네. 축하드립니다. 예.